배우 이순재가 조나단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일침을 날려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조나단은 게스트로 배우 이순재, 백일섭, 노주현을 소개한 후 신조어를 잘 알고 있냐 질문했는데 노주현은 눈치로 많이 이해하고 있다 말했지만 백일섭과 이순재는 신조어에 대해 잘 모르는 눈치였다. 이어 조나단이 신조어 퀴즈를 진행하려고 하자 노주현이 또 뭘 테스트까지 하려고 그래라고 말했는데 조나단은 신조어 퀴즈를 이어나갔고 킹받네라는 신조어를 보여주었다. 이에 이순재가 열받네 아니야라고 말했는데 추가로 이순재는 열받네가 어떻게 킹받네가 됐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나단은 갑분싸라는 신조어를 보여주며 어떤 거에 줄임말 같으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백일섭은 그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조나단이 힌트를 주어 정답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정답을 맞춘 노주현이 요새 우리나라 말이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일침을 가했다. 이순재도 이에 동의하며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하면서 제작진을 향해 호통을 가했는데 그러면서 한글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용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아름다운 한글을 말도 안 되는 말로 줄이고 있다 말한 이순재. 적분싸니 똥싸니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쓰고 있다며 신조어 퀴즈 코너를 진행하고 있던 조나단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조나단이 고개를 푹 숙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하지만 이후 조나단은 요즘 신세대들이 사진 찍는 법이라며 갸루피스를 알려주었다. 이에 이순재는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여 이슈가 되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콘텐츠 짠 PD분도 혼났다고 한다. 작가들이 문제다. 20대인 내가 봐도 한국 언어가 망가지고 있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